반갑습니다. 지리 민정팀입니다. 자, 오늘 제가 퀘스트를 무엇을 준비했냐. 여러분들이 이제 사탐을 선택할 때 어떠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당연히 제가 지리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리를 많이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또 지리의 단점도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지리를 선택하는 학생들, 그리고 지리를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는 학생들 한번 잘 보세요. 자, 우선 제목은 왜 지리를 해야 할까? 뭐 지리의 좋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탐에는 정말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리에서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를 두 가지 과목을 모두 다 맡고 있는데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의 전반적인 추세, 최근에 수능 그리고 평가원에서 어떠한 유형들을 반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탐을 선택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 그 중에서 우선 1안입니다. 제가 3안까지 준비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제일 절약할 수 있는 거. 그럼 고3 내신에서 학습하는 과목. 아마 고3 내신에서는 보통 사탐 두 과목을 가지고 갈 겁니다. 뭐 어떤 많은 학교는 세 과목을 가지고 가고 거기에 내가 정시로 가지고 가는 과목. 아무래도 정시와 수시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러기 때문에 저는 고3 내신에서 나는 한국 지리야 우리 학교가 사회 문화를 내. 그럼 저는 그두 과목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난 한국 지리를 했는데 나 지도 외우는 거 너무 싫고 나좀 지도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하지 마세요. 그게 맞아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은요 지리 안 하면은 전 지리 안 맞는데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안은요 고2 내신에서 학습한 과목 하나. 나 고2 내신에서 생윤했어. 3학년 내신 과목에서 만약에 세계지리를 하고 있어. 세계지리랑 생윤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이걸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고2 내신에서 한 과목만 한 학교에서 하진 않습니다. 뭐두 과목이나 세 과목을 할 텐데 그 중에 그래도 맞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랑 현재 3학년 내신 과목에서 그나마 맞는 거. 그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3안. 쌍지. 이 쌍지의 선택도 되게 좋습니다. 나는 지리가 괜찮은 것 같아. 나랑 괜찮아. 그러면 한국 지리 괜찮은데 나좀 다른 과목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세지 고민해 보세요. 이두 가지를 할때 시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1안부터 3안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선택자 비율 2024학년도 수능 기준입니다. 한국 지리가 좀 많이 밀렸어요. 예전에 비해서 한국 지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고, 그리고 한국 지리를 왜 많이 줄고 있냐? 이제 좀 이런 친구들이 있지. 내용이 많잖아요. 이게 맞아요. 내용 많은 거 맞지만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리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오는 과목이 지리 과목입니다. 절대로 말장난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세계 지리. 세계 지리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지리를 해야 되는지. 그중에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 지리를 선택해야 하는 첫 번째. 지리는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증된 자료와 통계치가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리가 매해마다 통계치가 바뀌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막 많이 많이 바뀌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그 수치까지 외워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거의 3년치의 통계치 비슷비슷합니다. 그 통계치들. 그리고 검증된 자료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출제되는 유형들. 전통적인 과목이죠.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내가 그동안에 몇년 동안 학습했던 과목 그 과목에 대한 통계치와 그리고 자료, 내가 공부한 만큼 나온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2020년 기준에 뭐 경지 면적과 경지율이 있어. 그렇다면은 이게 거의 2020년 자료가 우리가 2024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내년이 2024년도잖아. 그렇다고 2024년의 자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20년이나 21년 이때의 자료를 줄 거야. 확실한 자료와 통계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지도만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과목,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다라는 거. 두 번째는 배우는 내용 간의 연계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뭐 우리가 지리에는 지역 지리도 있고 자연 지리, 인문 지리 여러 가지 지리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지리들, 바로 하나를 배운다면은 얘랑 연계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하나를 공부하면 우리가 열을 한다 이 말이 있듯이 지리 하나를 배우면 뭐 자연지리 하나를 배워놨어?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요. 그래서 반복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내용 간의 연계가 용이하다라는 거. 자,
중복되는 쌍지를 할 경우에 좋은 장점은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 공통적으로 어떤 단원들이 중복이 되냐. 뭐 예를 들면 또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지형에서 카르스트와 화산이 똑같이 나오죠. 그 부분이 똑같이 나와. 그리고 해안 지형도 똑같이 나오고요. 자연 지리에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습 시간이 절약된다라는 거. 그리고 기출 문제,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둘다 기출 문제가 풍부하고 출제 유형이 반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반복되는 것들이 많고, 배우는 내용 간의 연계는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거. 지리를 선택해야 되는 이번에 세 번째 이유는요, 표준 점수와 등급 컷인데, 사실 난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뭐 다른 과목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 서울 쉬운 난이도에 비해 긍정적인 점수와 컷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리 선택하면 좋습니다. 그럼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 중에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한국 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뭐냐? 얘들아, 세계 지리는 아무래도 되게 넓잖아. 넓은 곳에서 한국이라는 좁은 범위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지리는 좀더 지역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가 좀 지역적이고, 우리가 지리에서도 지도에서도 세계 지리 같은 경우는 모든 전 세계 나라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국 지리는 요즘에 상당히 이 지역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까지 외워야 돼, 이런 지역까지도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는 거. 하지만 전체 너희가 뭐 지리는 그냥 무조건 암기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통암기가 아니라 무언가 연계가 돼 있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오는 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 지리는요. 그러나 좀 표현 방식이 조금 제각각으로 나오죠. 같은 자료에 좀 다른 표현들, 우선 문과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난 다르다라고 보는데 애들이 이걸 같이 보는 애들이 있더라고. 뭐 예를 들면은 인구에서 순지, 비중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문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원도 마찬가지고, 인구뿐만 아니라 자원, 뭐 인문지리 파트에서 주로 자료 해석이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그래프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그 그래프에서 애들이 많이 못 보는 게 수와 비중들을 잘 캐치를 못 하더라고. 그러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면 되고요. 항상 제가 강조를 합니다. 얘들아, 이거는 수고, 이거는 비중이야라고. 같은 자료에 다른 표현? 근데 이 부분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나마 제일 문과 애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적어가지고 온 것뿐이에요. 자, 세계 지리. 세계 지리는 요즘 최근에 지역 지리가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지리를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는 그냥 아예 지도를 딱 줬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언가 통계치라든지, 그리고 내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져야 돼. 그래서 자신만의 팁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 분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의 팁을, 근데 그것은 배우다 보면은 나의 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금방 캐치를 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도와 친숙해져야 되는 거. 물론 한국 지리도 지도와 친숙해져야 되지만, 요즘에 세계 지리가요, 잘 모르는 나라, 내가 이렇게 되게 작은 나라도 기억을 해야 돼. 그런 나라가 요즘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가 많죠. 하지만 그 국가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좀 지역적으로도 들어간다라는 거. 지도와 친숙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도를 줬다라면 이제는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들아, 세계 지리 공부할 때 백지도 연습 많이 하라고 얘기해요. 그 백지도라는 게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가면서, 아, 여기가 어느 나라가 있고, 뭐 프랑스가 있고, 프랑스 옆에 독일이 있고, 이 옆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를 국경 지역들을 연결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나는 지도를 아예 모르겠어.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게 맞아요. 나는 지도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얘들아, 하지 말아야지. 그럼 다른 과목 선택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지리를 가리키고 있지만 지리를 무조건 해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좋은, 나한테 맞는 사탐,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그나마 나는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에서 그래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리는 내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노력을 했어, 그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 지리 과목이 있다라는 거. 인정티와 꾸준한 학습으로
만점의 길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리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개념부터 차근차근 민정티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탐 선택 가이드 여러분들 잘 고민하시고 좋은 과목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